게베르렌이라는 동사가 불규칙이라 게비어 할 때 만약에 이시라고 주어가 이시가 되면은 린게보렌이 맞고요. 드리테 페르존 즉 3인칭일 때 예를 들면 프라우 뮬러 지에 해당되는 그녀잖아요. 3인칭인 경우에는 지하트 게보렌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베렌 동사 아쿠자티브 무엇을 출산하다 그죠? 그다음에 3인칭 현재형일 때 게베엇 또는 게비엇 과거 게바르 그다음에 이스트 또는 하트 게보렌인데 나는 태어났을 때 내가 대구에서 태어날 때는 주어가 이히일 때는 이빈 개보렌이 맞고요. 자인 플러스 PP. 그런데 내가 내 딸아이를 출산했다라고 할 때 출산하다 할 때는 이히 하베 마이네 톡터 개보렌 이렇게 하는 게 맞대요. 그래서 여러분 개베렌이란 동사는 목적격을 필요로 하는데 불규칙이라 그죠? 3인칭일 때 개비엇 그다음에 과거 개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좀 강하게 발음해 보겠습니다. Gebiot, Geba, Ist geboren 또는 Hat geboren. 좀 Beispiel, wenn ich in Daegu geboren, ich bin geboren. 그죠? Zain plus PP. 만약에 출산하다, 내가 내 딸아이를 출산했다 할 때는 Ich habe meine Tochter geboren. 그 다음에 아까 Frau Müller 같은 3인칭 지일 경우에 딸과 아들을 출산하였다 할 때도 Sie hat zwei Jungen und eine Tochter geboren.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그만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두 번째가 제가 이제 틀렸던 문제인데 Frau Müller 나오고 3인칭 단수 Geberen 나오고 동사 원형 Zwei Jungen und ein Mädchen 목적격 아쿠자티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형에서 Frau Müller 이제 외웠으니까 이게 불규칙이라고 외웠잖아요. 아까 3인칭일 때 Frau Müller는 지에 해당되잖아요. Gebiert Frau Müller Gebiert Zwei Jungen und ein Doktor 맞게 썼는데 여기 현재 완료에서 저는 ist를 쓴 거예요. 자인 플러스 PP로 그런데 perfect 현재 완료할 때 haben 플러스 PP라는 거 제가 왜 이 실수를 했냐면 여러분도 왜 자인 플러스 PP, haben 플러스 PP 현재 완료 공부하면서 파티칩스 바이라고 이게 동사 외울 때 이빈 개보렌으로 많이 외우셨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태어났으니까 전 대구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할 때 이빈 인 대구 개보렌 이렇게 문장으로 외웠기 때문에 무조건 개보렌 나오면은 자인 동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 배웠네요. 여러분도 실수하지 마세요. 하든 개보렌입니다. 하든 개보렌.